방송통신위원회가 제2차 지역 방송 발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 기본 방향과 지역 방송 자체 역량 구축에 관한 사항, 경영 환경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지원 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지방분권의 원칙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분권의 중심은 지역방송입니다. 따라서 지역 방송의 발전과 또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방송은 지역 문화, 경제, 사회의 근간입니다. 지역 방송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지역민들께서는 지역 방송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더 많이 키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방송은 이제 지역민이 참여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의 문화를 창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지역방송이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보고요. 그러려면 이제 지역방송 여러 가지 제작 여건이라든지 또 운영 여건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